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종류의 사람만큼은 친구는 물론이고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까탈스러워서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함께 있게 된다면 불쾌해져서 하루 종일 기분이 잡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뒤집어 놓는 아주 신박한 재주를 갖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정규 교육도 받았고 사회생활도 나름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왔음에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는지 아주 미스테리할 뿐만 아니라 또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고 힘들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소름까지 돋습니다. 내 아주 저 자식 머리를 한번 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사람들과는 절대 멀리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꼽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뭐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 모두가 끔찍히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들. 첫 번째, 자기 주장이 강하다. 아유, 가장 피곤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 여기저기 다니며 언쟁을 일으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어렸을 때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보면 신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구석이 있긴 했지만 나이 들어 보니 신념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식의 폭이 좁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세계관이 좁아서 포용심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또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많이 나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더구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주변에 신임을 얻고 있어서 영향력이 있고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유,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자신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따라올 줄 압니다. 아유, 착각도 유분수죠. 하여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너무 피곤합니다. 세상 모두가 끔찍히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들. 두 번째, 말끝마다 화를 낸다. 학창시절 수업 중에 질문을 했는데 선생이 화를 내거나 심하면 질문한 학생을 야, 너 이리 나와! 뭐 이러면서 때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과 맞지 않는다거나 수업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만 이제와 좀 돌이켜보면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선생인 자신도 모르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대답할 수 없으니까. 난처하니까 그냥 때리고 마는 거죠.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말 몇 마디를 채 하기도 전에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성질이 급하거나 다혈질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자주 합니다. 야, 척하면 말을 알아들어야지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러면서 성을 내지만 사실은 즉슨 자기도 상대방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능력이 되면 화를 낼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도. 모르는 거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누가 대드는 것도 아닌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러는 겁니다. 물어봤는데 화를 낸다면 아이고 저거 자기도 잘 모르는구만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가 끔찍히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들. 세 번째, 자랑질이 끝도 없다. 자랑질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못 참아주겠는 것은 자랑할 게 없는 순간에는 남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사람 차별하고 막대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자랑질이 습관으로 몸에 밴 사람은 항상 자신이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콧대도 높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으니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무례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들에게 친구란
자신의 자랑을 들어주고 부러워해야만 하는 찌질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넘볼 만큼 잘나서도 안 되고 잘 나가서도 안 되죠. 감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랑질과 더불어 남 깎아내리기, 사람 차별, 이러면 인간 말종 3종 세트 다 갖춘 셈이니 세상 사람 그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끔찍이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들, 네 번째, 나쁜 이야기만 골라서 한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서 태평어람에 실린 글인데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세상만사 모든 것을 보더라도 또 사람 얘기를 하더라도 나쁜 이야기만 콕콕 집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좋은 것은 하나도 보지도 않고 나쁜 것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재주가 특출나다 못해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팝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하소연하고 힘들다고 죽는 소리하고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당하고 산 지난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들도 같은 부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꽃노래도 자꾸 하면 질리는 법인데 얼굴만 보면 또 그 얘기를 하니 아들, 딸도 멀어질 수밖에요. 나쁜 것, 부정적인 것들만 입에 올리면 자신의 인생도 거미줄 가득한 창고처럼 음습해집니다. 남 흉보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더라도 칭찬과 밝은 얘기, 기쁜 얘기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것 보고 긍정적인 이야기하면 그 좋은 기운, 또 복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끔찍히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들, 다섯 번째, 마지막, 잔머리를 굴린다. 얄팍하니 속이 다 보이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잔머리 굴린다고 말들 하죠. 길게 보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이익에 눈이 멀어 체면 불사 철판 깔고 안면 몰수해가며 제 것만 챙깁니다. 뭐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의 것을 거저 먹으려고 덤비니까 그 모습이 추하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너무 쉽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과 술을 얻어먹어서도 커피 한 잔을 사지 않고 때때마다 선물을 받아도 보답은커녕 감사한 줄도 모릅니다. 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걸 겁니다. 남의 돈만 밝히는 사람은 동서고금의 모든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을 겁니다. 나이 들어 대우받고 싶으면 돈도 적당히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친구는 땅 파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세상 공짜로 살려고 잔머리 굴릴 때 아주 달그락달그락 그런 그 민망한 소리 다 들린다고요. 자연인이 되어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지 않는 한 기왕이면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야겠죠. 여러분은 오늘 언급된 사람들 말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속에도 여전히 못된 모습이 남아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늘 경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